엄마가 후회해줄게. 후. 제가 따라해요. 그럼 하자. 재밌는 책을 읽어요. 하트도 엄마가 해. 아주도 봐. 마드지 소주를 해줬답니다. 끝.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자, 일로 와요. 자.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아니, 아직도 기차 놀이 아니? 빨리 가서 자야지. 내 아침이 이제 깨워야 되잖아. 자, 여기 가. 가가지 자. 잠옷집에 있다. 거실에 봐. 맞춤에 달고 긁어져 있다고 날. 이제 조용히 잘자라. 꿀꿀. 자, 이제 기차 떠납니다. 사촌이 좀 시끄럽게 하지 마. 지금이 늦어 소풍까지 뭐지? 지금이 늦어 소풍까지 좋겠다. 저기 아까가 나오게 끼워내줘. 여덟 명이 아주 재밌겠다. 잠깐만요.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7번이다. 나도 기차에 태워줘. 나한테 살았더니 내 자작은 달라. 아니, 뭐, 괜찮다. 걔네가 어디 헤어질 거니까 이제 찾아봐야겠죠.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코끼리! 7번이다. 나도 기차에 태워줘. 근데 저희 바람이 짧게 불 저는 대체 진짜를 지키자.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두루미. 제발 나도 잠깐만 아니올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차 들고 여기 저기 돌아다니자.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제발, 나도 기차에 태워줘. 너도 쫄았더니. 너무 잘 달려가지고 있죠. 나 막, 맞을 땅에 저도, 아니. 아, 그러죠. 우리 호랑이들은 상상하지 못할 거야. 나 저기 눈이 많이 왔네. 언니 뭐 어디로 걸어갈까? 야, 우리 기차에서 내려. 오고고고. 제발 나도 기차에 태워. 이제 또 돌아가야겠다. 아직 일찍 안 돌아가야 되거든. 빨리 일어나라. 학교에 늦겠다. 그런데 우리 집에는 왜또 더블이 일을 받을 거지? 가까이 있는 코끼리가 목욕탕에는 물개가 세탁실에는 부르미가 계단에는 호랑이가 그리고 내 작고요 옆에는 고부범이 있다구나. 이제 어떻게 될 거지? 최강근을 다 외웠어요. 아빠 닮았네. 아빠 이거만 이거 아빠는 뭐, 그거 잘 자도 이 드러 짜져요.